아, 제일 기대되는 엿봉. 깜시슈. 아니, 설마 했는데 또 일을 냈더라고요. 엽떡에서. 아, 저 그거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좋네. 짠, 짠. 안 되네. 아, 주문해놓고 왔는데요. 아, 네네네. 2만 원 결제도 네. 하겠어요. 영수증 아니요. 엽떡이 사고를 쳤고. 사고를 쳤어. 지금까지의 사고 내역을 볼까? 중국 당면. 그 다음에 엽도그. 짜장면. 어? 짜장면. 아, 그치. 그것도 사거든. 그리고 이번에. 여기다. 수뇌범. 사고 진짜. 저는 어디 있지?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이걸로 했어요. 버터골봉의 웰컴땡처. 아, 이게 아쉬워. 반반 주문이 안 되니. 안녕히 계세요. 가자. 나에게로 배달. 야, 같이 가. 이렇게 달려가. 오늘의 먹장소는 여기에요. 아, 제일 기대되는 엿봉. 맛있겠다. 약간 치토스 매콤한 맛 같기도 하고. 귀엽다. 맛있겠다. 오랜만이군. 아, 이게 너무 궁금하지만 얘부터. 해가 바뀌었는데 맛있군. 드디어. 대망의 엽봉. 너무 궁금해요. 약간 핫도그를 먹는 느낌도 나면서? 귀야, 아니야? 귀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되게 맵다.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매운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야. 요쯤에서. 오빠 이거 어떡하냐. 오빠 못 먹겠네. 후기를 봤는데 버터골봉에 그 버터 시즈닝을 하면은 청국장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아 이게 첫 느낌이 혹시 안 좋아가지고 선입견이 생길까봐. 아 저는 이렇게 했는데 매워요. 아 매워. 원래 허니콤보랑 같이 먹는 이유는 얘가 매우니까 중화 역할이었는데 얘가 중화 역할을 하네. 잠깐만. 매운 닭발 먹는 느낌. 나는 그런 와. 떡볶이만 먹을래. 왜? 이거 도전을 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장갑을 꼈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저희 알았어 좀 털고 어 털어 귀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난 바로 또 땡기는데, 지금? 이 시즈닝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라면 스프처럼 짠맛, 단맛이 같이 오면서 매우니까, 아, 신라면! 그런 느낌. 맨 위에 거 먹었지? 어. 하나도 안 먹어. 어, 진짜? 응, 털었는데 하나도 안 먹어. 어, 그래? 한번 먹어봐. 아, 너무 맨 위에 거 먹어서인가? 어. 잠깐만, 아, 아까 오빠 거 보니까 반은, 하얗더라고. 그치? 반은 하얀 걸 골라자. 골라자. 아, 맵다. 아, 이게 맵찔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희는 특히 더 맵찔이니까 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 믿고 갑니다. 어, 믿어주세요. 그, 너무 가루를 많이 뿌리셨네. 뿌려도 뭐래. 아, 맵지? 이 부분 괜찮네. 그치, 그치. 아. 그리고 딱 이거를. 딱 이거를. 먹으라고? 어. 왜? 보고 싶어. 내 맘대로 하게 되면 됐어. 딱. 그치? 하얀 부분 먹었더니 살아났어요. 괜찮아요. 어, 옆.
덥덥 오늘따라 되게 맛있네. 이거 때문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대적으로. 원래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달래주고 그런 거야. 아, 거기 흘리지 말아주게. 어, 나 또 왔다, 왔다. 왔다. 요때 치즈인가. 아, 하나도 안 나는데. 먹을 때는 몰라. 뒤늦게 온다고. 왜 이렇게 먹는데 인터미션이 길어? 아,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딱 바로. 아이고. 살았어. 맛있어. 알겠다. 여기 파 묻어야겠다. 이게 차라리 더 낫네. 왜 자꾸. 응? 왜? 매워? 또 매워? 어, 이렇게 약한 모습 처음인데? 이거 사고친다에 들어갈지. 어? 간당간당한데. 이거 추천합니다. 아, 네, 알았어. 이거 화끈하게. 화끈하게. 이거 안 털고? 안 털고. 아. 나 아까 이걸 먹고도 안 매운데 소리가 나오나 보자. 나 뭐 잘못했어. 아니야? 한 입 더. 그럴 리가 없는데. 전혀. 전혀? 응. 눈물 보인 것 같은데? 촉촉한데? 아, 맛있게 말아봐. 아, 화났어? 아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아유, 오늘 센 척. 아유, 센 척 못 주시네. 울지 말고. 오해하기 딱 쉬우니까 열어놔야겠다. 여기서 매운탕 맛이 나는 것 같아. 스키 타고 계속 그러니까 어르신 맛 평가하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엽떡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대신에 비용을 투자해야 돼. 내일 한번 먹고. 상대적인. 맞아. 그렇지. 약간 하늘이 핑핑 돈달까? 코미나스 오빠. 아, 나? 아, 나? 따라하지 마. 나 너 따라한다 그러면. 아, 제가 말이죠. 떡볶이가 있는데 말이죠. 오늘 좀 맵단 말이죠. 내가 먹어? 패자만 있는 게. 먹었더니 또 이제 맵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화하러 산책하고 있어요. 내가 하라고? 같이 해야 된다. 아, 중화 체조. 중화 체조야? 어. 중화 요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치즈 밥 주러 왔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치즈야. 어? 저기서 소리 나네? 치즈야. 어, 별아. 어? 치즈 못 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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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아, 치즈 어딨어? 어? 어? 치즈 나왔네? 어디서 나타났어? 이 녀석. 이 녀석.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 있었어? 치즈야. 이거 줄게. 이러자. 자, 도시락을 싸왔지 뭐야. 자, 이건 물이고. 맛있겠지? 천천히 먹어야 돼.
꼬꼬 씹어 먹어야지 이 포만감을 더 늘려갈 수 있다고. 이게 급하게 먹으면은 또 이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다 그런 거야. 나 물도 먹어가면서 먹고 하루 물 2리터 먹어야 되는데. 아 봐봐라 나도 식빵 굽고 있다. 내가 이거 가운데로 모아줄게. 잠깐만. 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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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아줄게. 응 그렇지 그렇지. 치즈가 이제 배부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갈 거예요. 언니 이 녀석 이거 먹고 싹 저리 가더라고요. 뭐 배가 부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놀아야겠어요. 오늘은 김치 뿌시는 날이에요. 맛있겠다. 이거 하나 시식해볼래? 그래. 젓가락. 젓가락. 어, 이거 봤어? 조금. 이왕이면 바로 아. 아 지금도. 그래. 제일 안쪽에 있는 거. 되게 내렸네. 웃음이 더 변태 같아. 어 괜찮지? 응. 맛있다. 맛있지? 어디 가? 어? 어디 가? 왜? 몇 개 만들어. 하나 둘. 손이 커가지고. 엄청 많다. 해 너무 잘. 맛있지? 어 맛있다. 맛있대 뭐. 어. 펼 때 바로. 어 그치 그치. 또 안에서 뺐어. 쳐? 아니. 잘 먹는다. 아. 어우 보통 맛있는 게 아닌가 봐. 어 맛있어. 모두 잠깐만. 김치 부식 2탄은 참치 김치찌개. 네네. 맛있겠다. 어디 간다? 응.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아니 나 혼자 얘기한 거잖아. 나보고 먼저 먹으라고 한 거 같아. 독백이었어. 어. 어 맛있겠다. 어 그. 찌개 찌개. 찌개. 맛있어? 응. 먼저 영롱해. 영롱해? 오늘 특식은 순대튀김. 아니, 순대꼬치. 내 분식집 사장님 된 것 같아. 어떻게 내장 줘봐라. 어떻게? 순대튀김을 완성해가지고 양념 바르기. 이거 그냥 순대 꽂아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웠어요. 집에서 먹는 거니까 아낌없이. 오 맛있겠다. 아, 포트. 심야 이전 가인가? 심야는 아니지만. 이거 뭐야? 아 이거 혼날까봐. 왜? 치약. 어? 치약. 아 여기 뭐 묻었어? 어. 넣어줘. 아유, 맛있겠다. 어? 양념 더 맛있다. 어, 튀니까 더 맛있다. 어, 뭐야? 왜 맛있지? 이거 그냥 순대를 가지고 뭘 만들면 맛있을까 쳐다보다가 순대꼬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용을 떡을 여기다 중간중간 꼈어요. 맛있네. 이거 떡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이고. 맛있다. 근데 왜 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냐고요? 아, 나 그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랬지. 왜? 나는 떡 싫어. 그래? 너무 딱딱해. 아닌데. 어. 왜? 너무 매사? 아, 아니. 들어. 난 어렸을 때 순대를 못 먹었어. 왜? 왜 이렇게 놀래? 아니 이 순대를 왜 못 먹어? 징그러. 맛있네. 뭐야?
나 떡 먹으라고. 내가 또 센스 없게 홀수로 만들었네. 안 먹을 줄 알았어 사실. 어, 이거 떡 가져가고 나 이거 먹을게. 아, 알았어. 진짜 아까 입에 가득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순대는 정말 기름에 튀겨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겉에만 먹자. 살짝 해서 협조를 해줘. 지금 하고 있잖여. 잘 안 돼요. 됐다. 아이스링크. 트리플 액세. 맛있다. 갔어. 저번에 사놨던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응용 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해보려고요. 재밌겠다. 아니 처음에 이거 물 따뜻한 물 40도에서 45도 이게 너무 어렵네. 이게 40도가 되는 건가? 어 이상한 거 옛날에 여기 분명히 그 따뜻한 물 만드는 비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이거 이스트 섞고 있어요. 얘가 아주 그냥 반죽을 도와주는 아이. 어 배에서 소리 났어. 이제 가루를 넣고 반죽. 어, 재밌다 재밌다. 이 분명히 여기 손에 덜 달라붙는다고 써 있었는데 왜 이렇게 손에 달라붙지? 이게 아닌데 반죽이. 제가 생각한 건 이 동그란 그런 반죽인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30분 정도 둘 거예요. 반죽 낮잠 재워놓고 기다리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이거 오메기떡. 요것도 요것도 얼먹으로 먹으면은 엄청 맛있다고요. 좋아 좋아. 어? 맛있다. 떡이 쫄깃하다고요. 이거 저번에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슬라임처럼 다 무너져가지고 그 뒤로는 얼려서 조금 해동해서 먹어요. 자연해동. 이제 애들 깨우러 가야겠다. 꾹꾹 일어나렴. 오 굉장히 부풀었어요. 오 빵실 빵실 봉실 봉실 봉봉봉봉. 신기한 아이가 되었군. 아, 처음에는 먼저 그거 치즈볼 만들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 이거 뭐 슬라임 됐네. 망작인가? 어떡하지? 이야 이거 또 하나 말아먹었네. 이거 식용유 바르라고 했는데 그거 발라도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밀가루를 살짝 뿌려가지고 했더니 조금 모양새가 그럴싸해졌어요. 됐다 됐다. 잘 살려준 거의 소제비 같은 반죽에다가 저는 치즈볼을 만들 거니까 치즈를 넣을 거예요. 먼저 이거 세 개 먼저 구워줄 거예요. 아 과연 원래 밀대로 밀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말아 말아. 이상해 보여도 이렇게 쫙 세우면은 나름 애들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두 마리 완성. 잘 되고 있는 중간 점검. 뭐야 터졌네. 아이고. 과연 시나몬롤의 운명. 어 중간 점검. 어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완성. 얘 치즈볼 두 개랑 이거는 설탕 그거 넣었고요. 이거 시나몬롤이에요.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저거 먹어도 되는데 꼭 옆에서 먹으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치즈볼 먼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쭉? 쭉? 아유. 아유 안 좋네요. 어 약간 공갈빵 느낌. 그런 공룡알 같은 느낌. 공룡알?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아 알겠다. 호떡 믹스로는 치즈볼을 만들면 안 된다. 찹쌀 도넛 믹스 걔가 잘 돼요. 먹을래? 그래도 맛있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뭐야? 여기가 이렇게 쏙 비어 있어요. 의도한 거야? 아니야, 불편 거야? 아, 의도했지. 아, 진짜로? 아니. 아니, F에 들어가던 애들이 이렇게 컸더라고요. 아, 빨리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그게 뭐야? 시나몬 물. 아. 응? 어르신 미디어랑 접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솔직히 막, 난리, 막 저기 난리 나가지고. 심지어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다쳐있었어요. 막 아주 난장판이었는데 아 결과물이 좋아. 마음에 들어요. 다쳤어? 아 피가 나고 있더라고. 피가 철철철철 진짜? 뚝뚝뚝. 진짜? 아니 어 뜨거. 좋아. 이게 더 맛있게 보이는데? 응. 먹을래? 아니 맛은 얘가 그 안에 있는 호떡 믹스 그 설탕을 넣어서 그런지 근데 맛은 화덕 호떡 있잖아요. 그 구운 호떡, 약간 중국 호떡인가 그게? 길에서 파는 거 있잖아. 나? 약간 건조한 호떡 그 맛이에요, 그냥. 아 좋네. 이게 진짜 내가 관종이 아니야. 이걸 들고 온 거야. 누가 관종인지 몰라. 옆에 붙어서 왜 이렇게? 아이고 옆에 누가 있으면 더 맛있지. 이게 왜 그게 없어? 그 호떡에 안에 꿀 같은 거 그거를 넣었는데 다 어디 갔지? 아 저런 그냥 호떡으로 해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식감만큼은 진짜 미쳤다. 식감만 줄게. 유튜브를 먹고 갔어요. 어, 너무 맛있어. 아이고, 깜짝이야.